40만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가자지구. 오랜 분쟁으로 피폐해져서 주민의 절반가량이 빈곤층입니다. 이런 가자지구에서는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학교입니다. 컴퓨터 교육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0여 명으로 적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 Yes, I enjoy it a lot. Why? Because I can play with my friends a lot and the teachers are nice. 이 학교의 학비는 다른 사립학교의 절반 수준. 전체 350여 명 가운데 빈곤층 60여 명은 학비가 아예 면제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이만도 무료로 학교를 다닙니다. 이 학교는 하마스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가자지구에서만 하마스는 6개의 학교를 운영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제공되는 통학버스도 무료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20여 명의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빽빽하게 앉아서 갑니다. 이만의 가족은 모두 12명, 난민촌의 반지하 방에서 함께 삽니다. 매달 하마스가 제공하는 200달러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마을 한쪽에 있는 이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싸고 약값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병원도 하마스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أنا عندي طفل معاق عمره 17 سنة. جمعية الصلاح اللي تابعة لحماس هي الوحيدة في القطاع بتساعده. جمعية الإسلامية هي الوحيدة في القطاع بتساعد هالطفل المعاق. يعني أنا بشكرهم كثير كثير. 가자지구에서만 25개의 병원이 하마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정부의 복지 기능이 거의 상실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는 사실상 교육과 의료, 빈민 구조에서 정부를 대신해 온 셈입니다. 허름한 난민촌 골목 한쪽에 평범한 3층 집이 서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이자 하마스 지도자인 하니아의 집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주변 집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큰 저택이 서 있습니다. 높은 단장이 둘러싼 이 집은 파타당 중간 간부의 저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배경에는 파타당 간부들의 부패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인티파다 동안 하마스는 수십 차례 자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988년 만들어진 하마스는 설립 헌장에서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슬람의 영지로 규정하고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영토 회복을 위한 이른바 지하드 성전이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무장투쟁에 주력해왔습니다. 때문에 하마스 정부가 출범한 뒤 서방 국가는 재정 지원을 중단한 채 하마스에게 이스라엘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 창시자 야신의 집이 있습니다. 2년 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질 당시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에는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도 당시 옆에 있다가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من هان لهان تشد فيه؟ الشيخ أحمد ياسين معروف، الناس يعني محبوب، الناس بلاقيها بتسمع فيه، في ناس ما شافتش بتيجي بدها تشوف وين دار الشيخ أحمد ياسين، كيف كان يعيش، كيف وضعه، بتقدر تغلق المكان. 야신의 아들은 조만간 이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테라비브 해안가에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이 서 있습니다. 5년 전 하마스의 자살폭탄이 터진 나이트클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마스는 바로 테러를 연상시킵니다. We are, you know, kind of living in fear all the time. Like 2 days ago we had holiday and I have a little boy and I didn't take him nowhere. We just stayed home.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하마스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붕괴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보 없이 서로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입니다. 한쪽에서는 투쟁의 영웅,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볼 때는 끔찍한 테러 집단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 차이만큼이나 둘 사이의 평화와 대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입니다.